요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회요 제한기 1830년경 요축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용비인유 후자죽 반수 거탕 하입유즙 대탕 자숙 치완중 가소유일이 전선교 감양 대부원기 무소역가 번역문 살찐 사람의 젖을 이용한다. 죽을 끓여 반쯤 익었을 때에 위에 건물을 버리고 준비한 젖을 넣어 다시 끓여 그릇에 담고 연유 1~2전을 넣고 휘젓는다. 맛이 아주 달콤하고 사람의 원기를 크게 돕는다. 연유가 없어도 된다. 조리법 1. 모유를 준비한다. 2. 죽을 끓여 반쯤 익으면 위 건물을 버리고 준비한 모유를 넣어 끓인다. 3. 죽을 그릇에 담아 연유 1~2전을 넣고 저어준다. 입니다.